여기는 상원사입니다. 오늘 상원사에서 8시에 철야법회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아, 한 500명 이상이 모인다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아,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저 위에 달도 떴습니다. 저는 이 계단이 너무 싫어요. 급해서 무섭습니다.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5대 강명 받으세요. 이 정도 계단은 괜찮습니다. 오, 엄청 많습니다. 야외에 법당이 돼 있고. 오, 외국인도 와 있네요. 여기가 문수전입니다. 문수동자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문수전입니다. 문수동자상을 모시는 곳이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세조하고 관련된 일화가 있는 고양이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세조를 살려줬다. 법당에 숨어있는 자객을 고양이가 발견해서 살려줬다 해서 철학이도 문수보살하게 여기는 이제 문수성지니까 오대산 자체가 반달이 껴 있고요. 여기가 청량선원입니다. 오대산 청량선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문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문이 있습니다. 도심 경고 수요 견성이라 도심이 경고하면은 반드시 견성 성품을 보리라. 의착 화두 여교 생철 화두를 의심을 하고 들면은 교생철. 저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보살님들이 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영산전입니다.
산세가 물르르듯이 완만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탑이 기묘합니다. 보이는 게 선빵입니다. 여기가 선빵입니다. 청량선원입니다. 여기는 객사인데요. 제가 작년 가을에 와서 좀 묵었던 데입니다. 모구당입니다. 모구당. 이 건물은 서점입니다. 2층은 다실이고요. 여기는 공양하는 데입니다. 공양실입니다. 오늘 차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우물입니다.
아예 야외 화장실까지 만들어놨네요. 달마대사 조각상입니다. 무섭게 해놨네요. 나무로 해놨습니다. 신심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이게 상원사 동정입니다. 상원사 동정인데 보형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달하고 별이 가까워집니다. 지금이 8시가 넘어가는데 해가 아직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상원사 동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역사가 오래된 종입니다. 이거는 모사본입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온도도 적당하게 여름 날씨 같습니다. 종교라는 게 항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역이라서 항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항시 이런 영역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9시 20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월정사 주재신 정령현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선빵 자리고 영산전 자리인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로등 불빛밖에. 다른 반달이 넘었고 별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요? 원하는 바가 다 있어서 왔겠죠.
딱이 따뜻하네. 다 드셨어요, 책? 네. 시원하고. 철학협회 4시 20분에 끝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부러 차를 놔두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이 와서 힘들었는데 걷고 있으니까 상쾌합니다. 옆에 계곡물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여기는 맨발로 걸어도 될 만큼 흙이 잘 다져져 있습니다. 오대산은 청정한 도량인 것 같아요. 기도 법회가 많고 선방이 5개, 6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참 좁합.